청무원과 중앙조계, 불교 중앙박물관 등 조계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저감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는 유일한 성과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가 어제 서울시를 대신해 2021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에 선정된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업과 종교단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에서 조계종의 핵심 기관이 상주하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눈에 띄게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즉 직전 2년 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10% 이상 절감을 하신 단체여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잘 종로구 관내에서는 한국불교 유지재단이 유일한 에코마일리지 단체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같은 기간 내에 에너지를 10% 이상 감축한 단체는 서울시 내에 총 250여 곳. 이곳 가운데 공실 등으로 자연 감축한 사례를 제외하고 다양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에너지를 감축한 단체가 25곳인데 그중에 종로구에서는 조계종이 유일한 겁니다. 또 불자들에게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탄소 중립 생활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ED로 또 바꾸면서 에너지를 조금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퇴근할 때도 다 컴퓨터나 모든 스위치에 파워 이런 것도 다 끄끄기, 종단에서 나오는 이 페이퍼라든가 쓰레기들을 효율적으로 시설팀에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일괄해서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 조계종은 기념관 내 3,700개 등기구를 전력 소모가 낮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에 잔열을 활용하는 한편 노후 보일러를 질소 산화물 배출 농도가 낮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통틀어 약 34톤 CO2, 14%의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를 거둔 겁니다.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에는 에너지 절약 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